창원 씨가 산하기관 간부를 규정을 바꾸어 채용하면서 특혜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사직한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 창원시설관리공단 모집 공고문에 있는 응모 자격을 바꿔 특정 일을 위해 맞춤형 채용 규정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창원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 나온 응모 자격에 종전에 없던 조항입니다. 응모 자격 다항에 금융 분야 등 전문 식견이 있다고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앞선 2018년 7월과 그 이후인 2019년 12월에 개정된 모집 공고문에도 없는 조항이어서 왜 하필 이때만 이런 문항으로 응모 자격이 바뀌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다 문항에는 기업 경영과 공공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 지식과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문구가 그 시점에서만 사라진 채 금융 분야의 식견을 가진 자로 둔갑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합격한 경영관리본부장은 모 은행의 지점장 출신으로 제7회 지방동시선거가 시작되자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은행을 사직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허 시장이 당선되자 창원시 민선 7기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같은 해 7월 경영본부장 모집 공고에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혹을 정리하면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은 현 허성무 창원시장과 고등학교 동기로 시중은행 지점장에서 사직 그리고 허성무 시장 선거 캠프로 합류, 허성무 시장 인수위원회 참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에 합격했는데 이는 정황상 합리적인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임원을 추천하려면은 예. 그 공단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공단에서 예? 예, 예. 그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거는 예. 그 공단 내에 있는 독립된 그 의결 심의 기구입니다. 독립된 기구입니다, 기구.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구성을 하고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임원 추천위원회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공단 이사장은 누가 보십니까? 공단 이사장은 누가 보십니까? 그 임추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께서 예예 아니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조건 정하고 공고 언제 내자 어떤 식으로 뭡니까 그 뽑자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십시오. 예. 이분이 지금 사직서를 내면서 예. 의원 면직돼 있죠. 의원 면직이라는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조사도 안 하고 여기 그 규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보면요 예. 조사 중인 예. 자는 예. 사직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조사 어디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조사? 조사는 조사는 지금 사법 당국의 조사입니다. 이와 같이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누가 어떻게 선임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 합리적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선출된 경영관리본부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직하기까지 창원 씨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신분으로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 비위 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사천시 정동면의 주택조합 아파트 예정 부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투기인지
공공의 정보로 사익을 취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창원시설관리공단 전 경영관리본부장이 주택조합 아파트 예정 부지 공고가 게재되지 않은 시점에서 농지 취득과 취득 후 경작을 안 했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전 경영관리본부장은 민간인 신분 시절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의 경영본부장을 감사와 조사 없이 사표를 내고 또한 이를 수리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법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본부장이 비위 관련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임원은 의원 면직을 제한한다는 복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직권 면직이 아닌 의원 면직으로 사직서를 받아들이는 행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경남 김병태입니다. 총무실장의 첫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땅투기 의혹을 받았던 안상모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창원시가 어떠한 입장이 없습니다. 고위 간부가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 사직서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